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은 2조 7,157억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달에 비해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시군 구별로는 경기 화성시에서 2,045억여 원으로 분양권 거래 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 1,316억 원, 경남 양산시 1,272억 원, 인천 연수구 1,13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 총액은 1,203억여 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37% 감소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서울, 경상남도 등의 순입니다. 시군 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형성된 분양권 웃돈이 1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60억 원, 경남 양산시 52억 원, 경기 하남시가 50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